전북 익산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입니다. 장관님,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하여 청와대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느냐 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에 우리 장관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수사에 영향을 미칠 내용을 보고하지는 않지만 사후에 언론기사 확인 수준에서 보고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맞습니까? 보고 여부 자체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 아니 지금 몇 차례 언급을 하셨어요. 예. 제가 지금 확인하는 수준으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그 개괄적인 뭐 저 어떤 수사 팀의 구성 문제랄지 구성을 어떻게 됐다랄지 뭐 이런 예를 들자면 그런 그 개괄적인 내용은 자연스럽게 아마 보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직접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은 사후에 언론 기사 확인 수준에서 보고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 보고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언론 기사를 봅니다. 그러면 언론 기사의 주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각종 혐의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또 지금 그에 대해서 수사팀의 입장은 이렇다. 그리고 앞으로 수사팀은 향후 이러한 계획하에 수사를 할 예정이다. 이게 통상적인 언론기사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기사의 진위 여부를 우리 법무부나 대검에서 확인해 주는 것은 그 자체가 본 의원은 수사 내용의 유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언론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요. 특별수사팀장이 대검에서도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장관님이 보시기에 이 특별수사팀이 우병우 수석 기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린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지만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아니면 본 의원도 동의가 되는데 답은 이미 다 내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차와 형식을 어떻게 할 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병우 수석에 대한 넥슨 강남땅은 무혐의, 장남 병역은 경찰의 과잉 충성, 화성땅은 시효 만료, 이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많고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반대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국기문란이라는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는 어떻게든 결론을 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들이 우려를 하지만 만약에 민정수석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그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도 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로서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직 사실관계와 증거자료에 따라서 혐의 유무를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국민들이 보기에 석연치 않는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특검 실시할 의향 있으십니까? 장관님. 지금 가정적인 상황을 상태로 지금 현재 어떤 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 사범의 기소 부분에 대해서 우병우 수석의 작품이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이나 현관에 나옵니다. 이분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수사팀에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우병우 수석은 물러나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선거사범이 여당이 12명, 야권이 22명 기소했다 해서 대검총장한테 이게 정치적으로 편파적이지 않느냐, 정치적 결정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총장은 정치적 거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장관도 전혀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를 해서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한 것으로 보고 자, 여당과 야당으로 분류하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달리 물어보겠습니다. 이 24명의 기소자 중에서 통상적으로 언론에서 친박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한 명이고, 나머지 야당, 나머지 친박이 아닌 여당 의원들의 숫자는 32명입니다. 1대 32입니다. 이러한 결과도 전혀 장관께 생각할 때는 정치적 고려 없이 결정된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검찰에서 일체의 그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선거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이중잣대 수준을 넘어서 검찰이 친박 쪽은 아예 잣대를 안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새누리당 사선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관위에서 서면 경고 받은 자신은 기소하면서 선관위가 고발한 사람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억울하다. 이건 야당 의원이 아니라 새누리당 현직 사선 의원의 강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재정 신청을 했다고 그래서 꼭 그게 기소가 되어야 될 사안이었는데 검찰이 불기소한 것이 아니고 그 검찰이 수사 결과,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사실관계를 진상을 규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증거 관계도 법리 검토를 거쳐서 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정 신청과 검찰의 결정과는 꼭 연관이 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자, 선관위가 출마자에 대해서 12명을 고발 무혐의 처분입니다. 그 내용 아시죠? 그런데 그 중에 두 분이 어느 누가 알아도 현 정권 그리고 친박 실세다. 나머지는 다 바보냐. 이러한 언론 보도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과 여기에 계신 여야 의원들, 언론 여러분, 다 우리 장관의 계획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